이렇게 형이랑 재밌게 하자 오늘. 알았지? 뭐 보여주게? 뭐 보여주게? 아마도 대한민국에 이런 쇼 없었습니다. 더 카이쇼! 네. 이제 이 채널은 제 겁니다. 예, 이거 이거 아닌데요. 형 기억 안 나?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 기억나? 응. 너도 나? 스카이. 스카이 하지 않았어? 스카이? 스카이. 여보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부끄럽나 봐.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괜찮아? 멋있는 형이 와서 이게 창피한 거야? 아니면 형이 MC 뺏어가서 그래? 형이 MC 줄게, 돌려줄게. 형이랑 재밌게 하자 오늘. 알았지? 이름은 버려 미스터 로버 I'm coming over 로버 Call me Rover 로버 I'm coming over 이름은 버려 미스터 원난 네. 대한민국에서 패셔니스타 중에서 네. 거기 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애들 보다시피 평소 이렇게 입고 다녀요. 포켓몬을 오늘 이렇게 이쁜 얼굴을 포켓몬으로 가르면 안 돼. 쪼까 있잖아요. 네. 쪼까도 포켓몬 중독이에요. 좋아하죠. 중독이에요, 중독.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창 포켓몬 뿌띠실 그거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띠부실? 띠부실, 띠부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들 손잡고 편의점 다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자, 우리 네. 왜? 뭐 보여주게? 뭐 보여주게? 뭐 보여주게? 이 나이쯤에 방구는 이렇게 지독하지 않아. 저는 사실 예상했어요, 저는. 이게 조금, 예. 기분이 좋나 봐요, 오늘. 기분이 좀... 찐찐찐찐찐찐이야. 자, 오늘 카이 말고 카이 실장으로 왔으니까 미션 준비됐는데 이런 패딩도 입히고 싶고 핑크색이 어울리는 남자가 진짜 와우, 역시 형이랑 이거 한번 뽑아볼까? 형이랑 오늘 누구야? 이거 개학 첫날 전교생의 눈길을 사로잡을 새 학기로. 와, 왜 이렇게 잘해? 천재야? 정민 씨 맨날 대본 주면 다 읽을 수 있겠다. 대박. 정민 씨 맨날 대본 주면 다 읽을 수 있겠다. 대박. 하나 뽑고 싶어? 네. 오케이, 읽을 수 있어? 한번 벤틀리도 읽어. 우리 아빠한테. 뭐. 이거 뭐지? 내 안에 호랑이. 호랑이? 우르렁대. 자신감 뿜뿜해지는 기짱새록. 자신감 뿜뿜해지는 기짱새록은 이미 자신감이 너무 뿜뿜한 것 같은데요? 포켓몬 그 자체인데? 자신감을 어떻게 또 자신감을 좀 눌러주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카이가 형이야, 삼촌이야? 형이야? 자, 그럼 형은 오빠가 어딘지 보여줄 사람. 나. 가자. 나. 오빠 나. 어디야? 가자. 쭝쭝. 이렇게 가야죠. 쭝쭝. 쭝쭝. 여기 보자. 여기가 너네 옷방이야? 옷이 근데 생각보다 많은데요? 옷은 너무 많아요. 어떤 옷 제일 좋아해? 형한테 한번 보여줘. 이거? 이걸 제일 좋아해? 보여줘 먼저. 제일 좋아하는 옷 뭔지. 스포츠.
아, 축구 좋아해? 축구 좋아해? 공격수? 네. 공격수야? 네.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야? 아, 메시. 메시? 형도. 역시. 카이 형. 근데 난. 형 입어봐. 형이랑 입어보자. 아, 내가 혼자 입을 수 있어요. 혼자 입을 수 있어 이거를? 네. 진짜로? 지금 포기한 거 아니죠? 다시 포기했어요. 아. 저는 그냥 이 시간을 애들과 자. 함께 보내려고요. 아까 오프닝 할 때 포기했죠? 네, 이미 포기했어요, 사실. 아. 저는 방구 낄 때도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벤틀리는 그냥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 진짜 이것보다 더 어떻게 자신감이 넘쳐? 더 이상 자신감이 필요가 없어요. 가자, 내려가 보자.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 밀벤, 나와주세요. 와우. 벤틀리 나와주세요. 아유. 와우, 역시. 툴의 룩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으르렁 으르렁 자신감 뿜뿜한 옷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자신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어디서 가서 입을 수 있을까요? 이거 헐리우드 딱 그 길거리에서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 아, 사진 찍고 네, 사진 찍어주고 네. 거기에 모자까지 딱 쓰면 완벽한 믹스매치. 완전히 믹스매치죠. 믹스매치! 와우. 윌리엄은 운동부 선배 느낌. 이 반바지 7번까지 딱 축구부 훈남 선배 느낌. 지금 80점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 자신감 있어요? 전혀 없어졌어요. 네, 그 이 룩에 점수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이거 다? 네. 100점. 와우! 자, 벤틀리 지금 점수 몇 점 주고 싶어요? 룩엔 100만 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 입었으면 하는데 네. 학교 갈 때 쿠모조와 이 오렌지 그 도로 공사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조끼 입고 다니 매일. 도로 공사. 걔는 옷이 뭐라고? 도로 공사. 아무튼 이 옷들은 애들이 직접 고른 거여가지고 네. 제 취향대로 한번 옷 고른 게 있어요. 입어줄까 모르겠는데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이번엔 제 취향을 담아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들의 취향을 알아보려가지고 애들을 그냥 행복하게 놔두고 싶은데 이런 패딩도 입히고 싶고 핑크색이 어울리는 남자가 진짜 귀여운 남자거든요. 아까 제가 이거 살짝 입혀봤는데 카고 바지 이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애랑. 그리고 안에 이너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입혀주겠어. 윌리엄은 일단은 핑크색에 어울리는 남자가 되라 해가지고 핑크색 자켓에 베이지 바지를 입혀가지고 딱 색감을 맞춰봤고 그냥 안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달리기 위해 안에 포켓몬 티셔츠를. 아, 역시. 마음속에는 언제나 포켓몬을 품어라. 역시. 이 센스. 역시. 그리고 우리 벤은 완전 이 모자가 예. 매일 쓰고 있는 호크록스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모자에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냥 힙합 스타일로. 아. 여기서 딱 멋있게 한번 돌아봐. 와우. 야, 멋있다. 자. 아, 역시,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역시 여기 안에도 포켓몬. 아, 여전히 포켓몬은 벗을 수 없어요. 네, 포켓몬은 어쩔 수 없어요. 야, 우리 윌벤쇼 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 처음인 것 같은데 가이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 조금 진행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윌리엄 지금 질문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 질문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엑소엘이 다른 아이돌 롱패딩 지퍼 올려주기 아니면 윌벤쇼 매주 나오기. 아, 저는 윌벤쇼 매주 나오죠. 엑소엘 다른 아이돌 지퍼 올려주는 거 그렇게 싫어하세요? 왜 올려줘요 그거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올려주지? 이게 뭐가 떨어질 때 이렇게 추수는 것처럼 지퍼 내려갔네? 뭐 남대문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약간 좀 부담스럽네. 약간 설레지잖아요. 조금 아, 약간 느낌이 차라리 나 그냥 바지 올릴래요. 저는 아뭐 그런
몸풀기 질문 다 끝났으니까 네. 대주 발센 네. 그렇게 풀릴 정도로 네, 네. 정말 와 아이들 이거는 벗을래 바지 그 아까 뭐 입었던 거 있었나? 대주 발센 네. 태어나기 주인공 그리고 발자가 센터로 네네. 오케이 원래 마지막에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보다 저희 조카 애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요. 진짜요? 네. 소리 얼마나 커요? 우리 조카들? 10배 커. 아! 다시 해볼래. 아니, 좀 이따가 해. 아, 할래. 하고 와. 소리 한번 지르고 와. 시원하게. 아! 와! 괜찮아요, 이어서 하실까요? 아, 대조 발센. 저 이 질문만 7번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거 지금 오디오 때문에 야, 저 그래가지고 아, 알았어요. 죄송해요. 가수가 안 됐으면 어떤 일을 할 거냐? 아유, 야, 야. 아, 일단 유치원 선생님은 진짜 안 하고 있을 것 같고. 확실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춤이어가지고 네. 발레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발레. 내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이 8살 때쯤인데 그때부터 이미 춤을 추고 있었어요. 너 컸을 때 하고 싶은 게 뭐야? 축구선수. 벤틀리 컸을 때 뭐 하고 싶어요? 똥쓸래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많이 있어요. 많이 싸고 있네. 자, 며칠 전에 컴백했는데 네. 그 홍보할 수 있는 시간 20초 아, 드리겠습니다. 20초요? 예. 아, 네. 예. 시작! 네, 3월 13일에 나온 로버라는 세 번째 미니앨범 노래고요. 정말 중독적인 노래이니까 한번 들으면 빠져나오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로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4초 남았어요. 4초나 남았어요? 저는 4초나 여유가 있는 남자. 끝! 이 안무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럼 한번 제대로 보여주면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Be careful. 오케이, 거기서 봐. I will be careful. 거기까지 안 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 형이. 오야. 조심해. 그럼 거기 위에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 조심해. 아, 거기는? 여기도 갈 수 있어, 조심해. 박수! 몇 점? 재미없었어. 재미없었어? 몇 점? 에... 형과의 추억 있잖아, 몇 점? No number. 100점, 100점, 100점. 셀 수 없어? 와우. 너무 좋았어? 아니, 너무 못했어. 저도 저희 조카들한테 춤 보여주잖아요? 네. 아, 왜 이렇게 춤 못춰, 얘가? 그 보는 기준은 뭐예요? 아, 제가 보기에 애들을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저만의 챌린지가 네. 조카들한테 인정받는 그날까지. 아, 다음 앨범 나오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점수 알려줘야 돼. 이 방송 나오면 공통하는 질문이 있어요. 네네. 윌벤쇼란. 윌벤쇼란. 와, 윌벤쇼란. 서바이벌이다. 정말 아... 게스트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네. 정말 그런 완벽한 서바이벌. 베어 그릴스도 살아남기 힘든 아... 그런 서바이벌. 살아남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진짜 주리가 대현인 사람이죠. 일단은 다음 게스트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방독면 하나씩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방독면 같은 거 하나 딱 챙겨오고 윌벤쇼에서 빵구 맡은 사람 최초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광이고 아 이게 요즘 유튜브 시장의 흐름이고 트렌드다. 새로운 방송을 이끌어가는 윌벤쇼라고 느꼈습니다. 아까 벌칙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옷은 너무 좋은 점수로 나왔기 때문에 춤 점수가 0점이었잖아요. 예. 애들한테 인정 못 받았으니까 약간 콩이구미로 귀여워서 미안해 그 챌린지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예. 해야지 방송이 끝날 테니까요. 하나, 야, 너 크게 한다. 둘, 셋, 윌벤쇼! 어, hello. Hello. Yeah, but what is this place? Our house. What a food here?
And this is where we seccheokki. This is the living room. No, it sounds like chicken. Did you get some candy? Ooh, ooh.